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인하대 등과 함께 항공기술 개발을 위해 산학융합지구 유치에 나섰습니다. 인천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는 항공산업을 위해선 지구 지정이 필수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박일곡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인하대와 함께 산학융합지구 유치에 나섰습니다. 항공기 부품 생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인하대 항공공학과 기계공학을 발판으로 남동공단 등 현장 기술을 더해 인천 지역의 제조업을 다시 한번 부흥시킨다는 것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산학융합지구를 통해서 연구개발해서 부품을 제조해서 그거를 남동공단의 기업체에다가 기술 이전하고 생산라인을 가동하게 하면 충분히 항공부품으로다가 남동공단하고 중앙공단을 일으킬 수 있다. 올해 지정 예정인 산학융합지구는 모두 세 곳, 현재 6개 광역자치단체들이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국제공항과 연계한 항공기 정비 사업을 내세워 수도권에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내에 항공기 정비단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도 융합지구 유치는 필수라고 보고 공항공사와 항공사들의 협조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공항공사 같은 또 유관기관, 또 기업, 또 학계가서로 함께 힘을 모아서 그런 항공산업 발전에 함께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아마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달 내에 현장 시사를 거쳐 연말까지는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산학융합지구 지정을 받을 경우 관련 연구개발비 등 5년간 12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TV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